폭염의 기세가 날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주의보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더 많은데요. 이번 주말도 무덥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시간당 5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륙을 중심으로 오락가락하겠고요. 중북부 산간과 제주, 남해안엔 비가 이어집니다. 제주에 200mm 이상, 남해안도 1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의 강풍도 계속 불겠고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 더 거센 바람이 불면서 해안가로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종일 머물러서 밤사이 열대야도 발생하겠고요. 한낮에 서울 31도, 대전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체감 기온은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다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긴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